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기적,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기적. 예, 또 우리 전우자 위에 두세 분 이상 함께 인사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 어느 자매님이 철이 바뀌면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보니까 구두가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봐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두를 사러 가게로 나갔어요. 백화점도 가고 전혀 마음에 드는 구두가 없어요. 또 다른 가게도 옮겨보고 또 가보고 해도 뭐 그냥 뭐 구두가 딱 그게 그거예요. 투덜투덜 가는 것마다 불평을 하고요. 자, 그러면서 또 다시 다른 가게를 찾아가는데, 그런데 길거리에서 아주 은은한 아주 그 많이 듣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찬송소리, 그 아주 은혜로운 찬송소리가 정말 얼마나 그 주위를 밝게 하면서 막 그냥 찬송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휠체어에 탄 청년인데 두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것을 보면서요, 야, 두 발이 없어도 저렇게 찬송을 하면서 저 기뻐하고 저 그런 가운데 사는데 나는 이 두 다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 구두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면서 자, 그렇게 참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본인의 그 모습을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됐다. 자, 여러분, 감사는요, 소유가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다. 감사는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겁니다. 깨달음. 예, 소유가 많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을 미워하고. 그런데요,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없어도 이거 이렇게 참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예. 자, 헬렌 켈러는요, 삼중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삼중고가 뭐냐면 첫 번째, 눈이 안 보여. 평생을 맹인이에요. 그리고 귀도 안 들려요. 대프. 말도 못해. 벙어리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요. 자, 본인은 나는 원망할 시간이 없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다 그 감사함을 돌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원망?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자, 헬렌 켈러의 일화 중에는 많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그 감동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어느 날 헬렌 켈러가요, 친구가 저 숲을 거닐다가 이제 오는 그러한 친구를 만납니다. 이 친구에게 묻는 거예요. 야, 그 숲 속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자,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에이, 별볼 일 없어. 별발 뭐 말할 것도 없어. 이 헬렌 켈러가 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예. 자기가 만약에 눈이 떠서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또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서요, 헬렌 켈러가 내가 3일 동안만 눈이 떠 있다면, 예, 그러한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 잡지에다가 잡지사에 그 글을 실는 그러한 것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3일 동안에 그 눈이 떠이졌다면 그냥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첫째 날은요, 자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길러주고 가르쳐줬던 썰리반, 그 여선생님의 내가 손끝으로는 그분을 좀 이렇게 어루만져서 이게 좀 느낄 수 있었지만 좀 눈이 떠가지고 그 얼굴을 하루 종일 그 얼굴을 좀 계속해서 내가 쳐다보겠다.
둘째 날은 뭡니까? 자연의 그 환경. 예. 낮이 변해서 밤이 돼가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을 내가 눈으로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예. 셋째 날에는 길거리에 거니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리고 극장에도 가보고 싶다. 예. 그리고 저녁이 되면 뭐예요? 그 저녁놀, 예. 저녁놀이 지는 것을 보고 또 상점의 그 뭐예요? 화려한 불빛 가운데 놓여있는 그 진열된 물건들도 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3일 동안 볼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는 다시 뭐예요? 흑암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 흔히 볼 수 있는 것, 그렇죠? 자, 그러나 헬렌 켈러는 그러한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감사하는 마음. 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시며 삽니까? 주위에 있는 것들, 그저 눈에 볼 수 있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자, 그러한 것들에 여러분 감사하고 사시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서요 헬렌 켈러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귐을 들어보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 향기를 맡아보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보라. 자, 내일이면 헬렌 켈러의 간절한 소망을 더 할 수 없는 이름을 알게 되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지. 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뒤늦게나 깨달으면서 우리는 더 지금보다도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자, 본문에 보면은 그냥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온통 감사하라 그러는데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자,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가? 예? 왜 감사라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너무 하나님은 그냥 뭐 독재 아닌가? 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구절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일이 이런 글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시는 것인가? 자,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감사의 글을 적고 계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이에요.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뭐 스스로 나는 괜찮다. 나는 의인이다. 난 뭐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모르고. 그렇죠?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도 그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인간은 악한 것에 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두고 악한 그러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막 그냥 욕을 하고 어디서 배웠는지 그런 것에 인간은 먼저 그렇게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런 놀라운 복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안 된다. 더 악한 길로만 치우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감사. 감사해봐라, 감사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진다. 여러분, 불평과 감사는 뭡니까? 이거는 커지는 게 그게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감사도 커지고 불평도 커지고.
자, 그런데 감사가 커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죠. 불평이 커지면 어떻게 해요? 불평거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툭하면 그냥 불평, 불평. 자, 불평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죄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이 더 어떻게 해요? 자라는 겁니다. 계속 자라려면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오늘 시편 136편에 보면 두 가지 감사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는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라. 예, 그러한 원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라.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러한 두 가지 원리인데요. 먼저 첫 번째,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라. 감사할 것. 자, 오늘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의 이 뭡니까? 그 내용을 기록해 주셨어요. 자, 그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감사할 것을 찾아봐라, 찾아봐라.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라, 기록하라. 그러면 내 삶 속에 감사할 것이 더 어떻게 해요? 넘쳐나게 된다. 자,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말로만 감사하다. 물론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편지를 정성껏 써서요, 하나하나 어머님이 해주신 것을 기록을 하고 그 감사의 많은 이 내용을 적어서 부모님, 어머님께 드리면 어떻게? 어머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도 감사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봐라. 찾아보고 그것을 다 기록을 하면서 일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것이 된다. 그것이 바로 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 한국에요, 오래전에 가수입니다. 기른정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자, 이분이 그 직장암에 걸렸어요. 치료를 받았는데 인공항문을 항상 끼고 다녀야 됐어요. 자, 그래서 사흘마다 병원에 가가지고요, 자, 그 대변을 그래서 이렇게 꺼냅니다. 자, 근데 그때마다 얼마나 창피하고 여자로서 정말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화장실 용물을 잘 보는 것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다. 감사할 일. 아, 네. 자, 여러분 화장실 가서 대변 보는 게 뭐 그렇게 그게 대수로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자기가 이 암에 걸려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자,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려니까 이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물론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병 때문에 고통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내 주위에 둘러보면은 나보다 더 심한 질병, 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구나. 자,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뭐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뭐예요? 건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병 들었을 때에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또 친히 고쳐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내가 병 들면 하나님이 뭐예요? 분명히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책찍에 맞음으로 뭐예요? 내가 나음을 입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다 그것을 아주 정말 우리 주님은 다 생각하신 분이에요. 죄만 사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도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기록된 그 내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 혼자
내가 그 병 때문에 내 이제 곧 죽게 될 거다. 그러면서 날마다 이 뭐예요? 그냥 뭐 그런 절망 가운데서 계속 그냥 흑암의 권세 가운데에 이 뭐예요? 불행 속에 사는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아, 질병에 걸렸다 해도 주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아멘, 주님. 주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셨어. 나는 주님의 자녀야. 그러면 뭐예요? 그 병마에서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자유함을 얻는 거야.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이 사단의 강력한 그 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그냥 날마다 그런 어두움 속에 살아간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보면은 뭐예요? 어려운, 먹는 것이 없어서 이 날마다 이 뭐여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그냥 뭐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길거리에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도 수두룩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자,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이 먹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요. 뭐 죄송하니 우리 교회도 예를 들면 그래요. 금요일 날 우리 학생들 그냥 정성을 해서 맛있게 음식을 차리게 해서 차려놓으면 참 어떤 아이들은 크게 밖에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잘 먹으니까 그 별로 그냥 거기 먹는 것이 그렇게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죠? 그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한다. 그거는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입니까? 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것에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추수감사절.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우리 청교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바다, 그 그냥 그 풍랑과 그 이 죽음의 바다를 어떻게 해요? 항해하면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자, 오자마자 그해 추운 겨울에 겨울이 지나가니까요, 102명이 왔다가 44명이 바로 겨울 지나서 죽었대요. 너무너무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자, 그래서요,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제 봄이 왔어요. 씨를 뿌리고 또 인디언들이 다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추수를. 그랬더니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야,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로 정하자. 그래서 정한 것이 뭡니까? 추수 감사죠. 추수감.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도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늘 감사했어요. 평생을 복음 위에 살다가 감옥에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높이 두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자녀들 공부가 이제 성적이 떨어져서 참 이렇게 꼴찌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어요. 앞으로 올라갈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하실 수 있어요. 또 꼴찌를 했어도 뭐예요? 아, 주눅도 안 들고 학교생활 계속해서 가서 저렇게 잘 먹고 잘 노니까 그것도 감사하다. 예. 또 뭐예요? 아, 다른 길로 잘못된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교회생활 하니까 그것이 감사하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조건밖에 없다. 여러분, 감사의 그러한 조건을 다 하나하나 찾으시면서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를 줍니다. 감사를 하면은 감사의 조건이 늘어요.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원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자, 하나님이 뭡니까? 참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 그렇죠? 오직 한 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지금까지 다스리시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원래 이 136편은요. 자, 제사장 레위인이 먼저 앞구절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뒤에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 계속해서 절절마다 그 말씀이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면 뒤에 부분은 그냥 일반 예, 그러한 이 뭡니까? 이 백성들이 그렇게 이 재창을 하면서 따라합니다. 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이 선하심이요 인자하심이 영원한 미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 이 역사를 어떻게 해요?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주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His story. His story는 His story. 그런데요 역사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냐? 여러분 개인 개인을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나의 이력, 이력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내 이야기 같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제까지 쌓아올린 내 모습에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거는 큰 오해예요. 하나님의 스토리. 아멘. 내 이력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 노력, 물론 노력을 해서 이만큼 됐지만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다. 은혜. 아멘. 사람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사람이 삶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행복. 그렇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내가 모두 이루어놓은 거 내가 이렇게 실력, 능력이 남보다 잘한 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쌓아올렸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같이 되는 거예요. 야, 더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더 많은 곡식을 쌓아 거기다가 풍성하게 가둬놓고 평생을 이렇게 정말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가져가겠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 밑에 그 황금이 뭡니까? 항아리를 찾으려고 얼마나 그걸 달려가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런데요, 진정한 축복은 뭐냐? 그것은요, 십자가 밑에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다. 아멘.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요,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진정한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당하는 가운데, 그렇죠? 고난을 받습니다. 예. 네, 그러나, 고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요. 아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은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뿜어 올라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 때도 감사하시고 아멘. 기쁠 때도 감사하시고 아멘. 감사를 그냥 의지적으로도 늘 하세요. 그러면요 아멘.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감사를 그냥 내가 지금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한다. 그런데 나쁜 일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감사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럴 때
더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이런 일 당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아멘. 이거 내게 큰 어려운 힘든 일인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최종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뭐여 시기하고 그런 건 뭡니까? 내 최종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한,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한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하나가 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십일조를 많이 내는 분이 계십니까? 자, 그것도 뭐예요? 감사할 일이에요. 예. 아, 내게 이렇게 많은 부를 주셔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그림자에 대해서도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빛을 받으며 살고 있다. 자, 주차장 제일 끝에 주차하게 된 것 감사하세요. 그것은 아직도 걸을 힘이 있다는 그러한 것이다. 전기료를 많이 내는 것도 감사하세요. 그것은 지금 내가 많이 누리며 산다는 것이에요. 정부에 대해 불평거리가 있는 것도 감사하세요. 그것은 지금 말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틀린 음으로 노래하는 바로 뒤에 성가대원에 대해 감사하세요. 그것은 뭐예요? 지금 귀가 잘 들려요. 우리 교회 임모임 성가대가 아니라 예, 그런 들려도 감사. 귀가 내가 지금 들릴 수 있으니까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 그렇죠? 세탁하고 다릴 옷이 많은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내 곁에 아직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에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아직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밤에 몸이 쑤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낮에 생산적인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외로움을 느낄 때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성령님이 나와 깊이 교제하자는 거룩한 초청을 하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생각과 시간을 바꾸면 불평거리가 얼마든지 감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살기가 힘이 드십니까? 불편합니까? 자,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그 놀라운 비결 뭘까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 아멘, 주님. 감사. 감사는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감사가 넘쳐나셨어요. 아멘.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은 신앙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감사로 여러분 아멘. 삶에 모든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과 같은 산상척척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삶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